영재라는 소리 좀 들어본 적 있나요? 저는 영재라기보다는 너무 잘 먹어서. 그러니까 진짜 잘 먹어. 먹는데 영재. 네, 먹는데 뭐 제가 4.5kg로 태어났어요. 4.5kg요? 초등학교 6학년 때 82kg. 초등학교 6학년 때. 아, 왜요? 네, 70kg 후반 80kg 초반. 와우. 창민 씨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뒷짐 잘 안 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러고 있어요. 뒷짐의 형제구나. 뺀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유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. 네. 평소에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운동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. 아, 맞아 맞아. 직접 그 헬스장 문을 자기가 열어요. 문을 열어요? 하도 세게 그러니까 그 관장님이 지문을 등록을 해줘요. 아~ 어떤 날은 본인이 닫고. 네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워낙에 이현 씨는 뭐 근육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원래 운동을 잘 하시잖아요. 예 저는 태권도 형제. 아 태권도 형제. 태권도 전. 잠깐만 찢어줄 수 있어요 다리 한 번? 예? 한번 찢어. 발차기 한번. 옆발차기. 자지. 너무 높나? 자 저게 쳐줘. 나 손 차면 안 돼. 이게 쳐줘? 리허설 안 해도 돼요. 자자. 자자. 우와. 자자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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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건 방송에 나간다. 야. 됐어. 아, 잠깐만. 성대현 씨 해봐요. 아니, 저는 살릴 수 있어. 야, 살릴 수 있어. 요만큼만 잡아, 요만큼. 하지요! 에이! 에이, 양발로. 할 수 있어. 해봐, 양발로. 양발로 합니다. 양발로. 내 손 차지 마. 좋아. 아이돌인데. 빼기 뭘 빼? 나는. 와, 진짜. 자, 그리고. 자.